우리가 오늘 마약 중독 얘기를 할 텐데 중독의 뜻을 우리가 일단 좀 알자면은 어딕션이라고 하죠. 어딕션은 원래 노예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어원이. 그래서 로마 법정에서 저 노예가 도망가다가 잡혔습니다. 팔 하나 잘라주십시오. 그때 얘기할 때 그 노예가 어딕트였어요. 근데 본인의 주도성을 가지지 못하는 이러한 존재를 노예라고 하죠. 근데 그 노예라는 단어가 이제는 중독이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중독 어딕션은요, 예,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 중독입니다. 물질 중독은 여러분들 잘 아는 뭐 카페인 중독, 난 다이어트 약 중독,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중독,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 우리나라가 조금 중독적인 기질이 있어요. 약간 조급하고 긴장을 잘하고 약간 강박적인 사람들은 일을 잘하지만 중독도 잘 됩니다. 왜냐하면 중독은요, 보상이 빨리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 중독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 중독이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술을 예를 들어서요, 이거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증류주 브랜드가 있죠. 소주가 있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80억 인구가 다 술을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단독 브랜드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술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2위가 우리나라 참이슬이다 아니다. 참이슬이다. 2위가 참이슬이다. 그 정도는 아니다. 예, 요디일 것 같습니까? 예, 틀렸습니다. 2위 아닙니다. 1위입니다. 1위. 우리나라는 안 하면 안 했지 절대로 애매하지 않아요. 예, 근데 3위가 한국 술이에요. 예, 우리나라가요,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로 하셔야 돼. 뭐냐면요, 약간 굉장히 빨리빨리라는 민족성 있잖아요. 이게 도파민의 원리와 굉장히 비슷한데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들이 보면은요, 약간 빨리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준비하지 않으면 얼어 죽고요. 만판 여름인 나라랑 다르죠. 여름에도 놀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열매가 많이 나올 때 빨리빨리 채취해서 말려둬야 겨울에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지런한 민족들이 중독 기질, 사계절이 우리나라만큼 뚜렷한 나라가 없거든요. 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1등이시고요. 여기서 어쨌든 이게 참 이게 세계적으로, 근데 이게 한 해만 1위인 게 아니라 아주 10년 넘게 부동의 1위를 찍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물질 중독이고요. 행위 중독은 어떤 게 있느냐. 뭐 음란물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제가 2년 반 전에 음란물 예방 중독 교육을 하면서 느낀 게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음란물을 보고 있는 아이들의 근절 효과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특허 출원을 냈었습니다. 2년 반 전에. 근데 감사하게도 올해 8월 2일, 2주 전에 특허가 나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네.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 못 뵙고 있는 동안에 진짜 차세대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아이들이 에이즈 걸린 친구들 상담을 하다 보니, 에이즈 방법인 대표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 삶에 빠지지 않는 게 음란물 중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인지행동 치료적으로 음란물 예방 교육을 반복을 했을 때, 요 방식대로 그대로 했을 때 정말 끊어지더라. 20년에 이걸 책으로 냈습니다. 먼저 이렇게 했는데도 음란물이 끊어지지 않더냐 라고 책을 내려고 했는데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요,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냈는데 내자마자 전체 종교 1위를 찍더라고요. 이거를 특허 교육법으로 내서 누구나 섬에서도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특허 출원을 했는데 8월 2일, 2주 전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3주 전에요. 하여튼 그렇게 중독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던 와중에 있습니다. 정말 요즘 아이들은 보상 회로가 빨리빨리 보상받지 않으면 조급해하고 정말로 공들여 글자 보이는 걸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게 눈앞에 있고, 이 중독은요, 마약이 됐던 음란물이 됐던 게임이 됐던 굉장히 쉽게 교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성중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베개 옆에 스마트폰 두고 자면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 진짜요? 그러면서 멀리 베개를 던져두고 잔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자기 몸에서 스마트폰은 가까이 있어야 되는, 그만큼 중독적이고 아이들도 노출돼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것에 노예가 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만 명당 2명 미만이 마약하고 있는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20세기 중반에 벌써 유럽과 미국은 겁나게 마약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에이즈도 돌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70년대가 지나면서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나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니까 대마초처럼 환각작용이 약한 것까지는 할 수 있게 해주고
더 심한 헤로인, 코카인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대마초로 묶어두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미 대마를 합법화시키고 있는 게 반세기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독약청청 마약이 없어요. 만 명 중에 두 명이 되기가 어렵죠. 근데 이걸 해낸 나라가 우린 거예요. 그랬던 우리나라가 2016년도를 기점으로 마약 청정국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중독의 메커니즘을 보자면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사실은 삶의 여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수명이 길어지면서 중독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무언가 하나에는 중독돼 있다는 것이죠. 웰치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요, 내가 만난 현대인들은 95%가 중독돼 있는 것 같다. 현대인들은 무언가에 중독돼 있다. 95%가. 그리고 그 중독되지 않은 5%를 나는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명이 길어지면서 중독될 타이밍이 길어졌습니다. 옛날에 일찍 죽었죠. 고려시대 42살에 왕들이 죽었습니다. 조선시대 47의 왕들이 죽었습니다. 실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좋은 건 먹고 마시지 못하는 정말 가난한 백성들은 평균 연령 조선시대 27세까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55세까지 사는 분이 있어도 영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5세에 죽는 애들이 있다. 55세에 사망하는 사람이 있어도 평균 5세, 55세의 평균은 30세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환갑이 누가 있다, 이건 잔치감이었어요. 그 동네에 전쟁이 없고 이질이 돌지 않고 역병이 돌지 않았고 화마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요즘에는 환갑, 이건 이제 신생아예요. 인생은 60부터. 응애, 응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특히 장수 국가가 되면서 중독될 타이밍도 길어진 것이죠. 우리나라 여성들은요, 진짜 OECD 국가 중에서요, 가장 오래 사는 그룹 2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여성. 죽지를 않아요. 안 죽어요. 불사조예요. 그러니까, 예, 아까도 그죠? 16년도에 저 기억나시죠? 했더니 다 기억하시잖아요. 불사조예요. 1위는 일본 여성입니다. 우리가 바짝 추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생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생 관리. 아까도 식사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즘 여생 관리, 이 무릎 관절 관리, 망막 관리, 탈모 관리, 피부 관리, 근육 관리, 하루 종일 관리를 해야 돼요, 그죠? 예, 왜냐면은 옛날처럼 일찍 죽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두뇌 관리, 침이 안 오게, 이렇게 관리하느라 하루가 바쁩니다. 어쨌든 여생이 길어졌고, 상하수도 시설이 깨끗해졌고, 위생시설이 좋아지고, 식량 공급이 잘 되고, 의약품은 발달하고, 의료시설 전 세계 탑 우리나라입니다. 자, 이제 이런 복락을 누리는데, 이런 여생이 우리에게 길어졌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죄 지을 시간이 많아질 수도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릴 시간도 많아지는 거예요. 신본주의적 여생을 난 채택할 수도 있고, 인본주의적 여생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와, 내가 이제 애들 다 키웠다. 저도 이제 막내가 고3 됐거든요. 아, 이제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인생 2차전, 이제 난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들의 옵션이거든요, 사실은. 난 정말 젊었을 때 애들 키우느라고 못했던 거, 회사 다니느라 못했던 거,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나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인생이 정말로 빡빡하고 아이들 키우고 일도 많고 그랬기 때문에 못했던 거, 이제 남아있는 여생 동안 해봐야지. 나 정말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거, 마태복음 필사 해봐야지. 나 정말 노방전도 해봐야지. 나 정말 찬양 달달달 다 외워봐야지. 성경 암송 해봐야지. 나 진짜 내가 태신자로 품고 있었던 우리 숙모 진짜 전도해봐야지. 나 정말 1년의 성격 3독 해봐야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신분주의적 시간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 맺힌 게 있지 않습니까? 나 정말 저 사람 전도해보고 싶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또 인본주의적인 시간으로 점철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맛집이란 맛집 다 가봐야지, 여행지란 여행지 다 가봐야지. 여행지 가고 맛집 가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주인된 삶으로 경도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강박적인 버킷리스트가 막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났는데 디즈니랜드는 가봐야지, 사람이 태어났는데 나이아가라는 가봐야지, 사람이 태어났는데 라스베가스는 가봐야지, 사람이 태어났는데 밀라노 패션의 거리는 가봐야지, 태어났는데 해외여행까지는 못 가도 국내 안 가본 데는 없어야지, 동남아는 가봐야지. 사실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가성비 최고로 남은 여생을 다 살아보리라. 나에게 남아있는 여생의 온전한 주인 노릇을 내가 해보리라. 사실은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만들었지만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우리의 이웃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그들의 구원에 대한 욕구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 여생을 잘못 핀트로 맞추면은요 큰일 납니다. 이 천국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확신이 없으면은요 이 버킷리스트는 더 강화됩니다. 주님 나라에 올인하는 것까진 좋은데 주님 나라에서의 그 희락과 기쁨이 내 성에 안 차면 어떡하지? 진짜 성경 말씀 믿고 주님 나라에 올인하고 내 모든 생애를 신분주의적 삶으로 점철되게 살았는데 별로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생기면은요 이 땅 가운데 강박적으로 원 플러스 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에서도 충분히 기쁘겠지만 아닐지 모르니까 이 땅에서도 최대한 쾌락을 누리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보내다가 아 주님 나라 갔을 때 좋으면 그것도 괜찮지. 그래서 이 땅에서 자꾸 버킷리스트를 인본주의적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강박해지는 거예요. 이거 해봐야지 저거 해봐야지 자족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중독되기 쉬워집니다. 제가 이제 밀라노라든지 해외 강의를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가면은요 막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아 여기까지 왔는데 패션의 거리를 보셔야지, 아 여기 웨일즈까지 오셨는데 저 전시회는 보셔야지, 아니 여기 하와이까지 오셨는데 호놀룰루 보셔야지, 아니 여기 캘리포니아까지 오셨는데 아 괜찮습니다 강의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러면은 굉장히 주최 측에서 당황하세요. 왜 그러냐고 그래요 저한테. 괜찮습니다 굉장히 더 좋은 거 보러 갑니다 좀 이따가 heaven. 근데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우리는 진짜 좋은 데 가거든요. 우리의 갈 곳의 실상은 우리의 믿음대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맛보지 않은 맛이 없나? 가보지 않은 관광지 없나? 내가 만나서 즐겨보지 못한 이성이 없나? 이게 죄가 확장될 수 있어요. 내 삶의 이성은 내 배우자여야 되는데 그것도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더더더더더더 그러니까 불륜도 증가합니다. 우리가 갈 곳의 실상은 우리의 믿음대로 천국이냐며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선진들도 그걸 가지고 증거를 잡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희미해지면요 막 내가 안 맛본 즐거움 없나? 이제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가장 파국적인 중독인 마약으로 가게 됩니다. 마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내가 맛보지 않은 즐거움 없나? 내가 누리지 않은 게 없는데? 마약은 우리의 뇌에 작용하여 오남용한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뇌에는 보상회로라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 보상회로는 많은 노력을 했을 때 보상받게 되는 경우 쉽게 중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공부에 중독이 되지 않고 있을까요? 노력을 해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력 없이 쉽게 도파민, 쾌락물질이 쏟아져 나오게 하는 자극체, 아까 얘기했던 술, 담배, 도박 같은 거는요 노력 없이 쉽게 도파민이 쏟아져 나오게 하기 때문에 쉽게 중독이 됩니다. 복직 피계 영역에서 선조체 해마 측조액 전전두엽까지 이르는 보상회로라는 게 있는데요. 이 보상회로는 우리의 됨됨이를 결정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도파민이 많이 나오나, 악한 길을 따라가면서 도파민이 많이 나오나, 우리의 도파민의 행보는 우리의 여성처럼 두 가지 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분 그러니까요 만약에 도박, 예, 슬롯 머신을 딱 땡겼는데 결과가 석 달 뒤에 나와. 이거 땡기겠어요? 그렇죠? 중독이 안 됩니다. 석 달을 기다려야 되니까 바로 결과가 나오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술을 먹었는데 2주 뒤에 취해. 술 먹겠어요? 자, 중독은요 자극이 강하고 결과가 빠를 때만 진행되기 때문에 공부에 우리가 안전하게 중독이 안 되고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은요 많이 한다고 중독되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으로도 그것 때문에 도파민 과량 분비가 빠르게 있었다면 단 한 번 맛보고도 중독될 수가 있는 게 중독이다. 중독은 바로 그렇게 해서 노예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마약을 본격적으로 하자면요 요즘 펜타닌 마약 시끄럽다던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1위 사망 원인이 펜타닌을 찍을 정도로 심각해졌던 마약입니다. 예, 굉장히 적은 양으로도 예 0.005mg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치사량이 굉장히 낮아요. 실제로 미국에서 어린이 집에서 애가 기어다니다가 뭘 찍어먹고 죽었잖아요. 그게 펜타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바람에 부는 펜타닐 가루를 흡입한 경찰이 그대로 펜타닐 검거하다가 쓰러졌잖아요. 미국에 그런 영상들이 바디캠으로 계속 찍혀서 올라오는 이유가 극소량으로도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8개월 아기가 좀비 마약에 숨졌는데 이것도 가정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좀비 마약 즉 펜타닐을 했던 건데 아기가 죽은 거죠.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자, 우리가 많이 펜타닐 하면 생각나는 게 이런 그림이죠. 어떤 그림이냐? 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온몸이 경직된 상태로 굳어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그의 상태를 살펴보는데 눈동자만 간신히 움직이죠. 심지어 우유병을 치는데도 이게 펜타닐 농도가 높을 때 모습입니다. 혈중 농도가 도파민이 가다 분비되어 마치 NPC처럼 온몸이 굳어버린 상태인데요. 특히 마약 중에서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은 동공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어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약효가 떨어지면 어마어마한 고통이 몰려온다고 하죠. 여러분, 호기심이라도 마약은 절대 하지 맙시다. 이게 이제 아주 거리에 있어요. 거리에. 켄싱턴 거리라고요. 헤로인이나 코카인과는 다르게 굉장히 강력한 마약이 나온 겁니다. 대낮부터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로 가득한 이 거리엔 좀비랜드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원래 말기암 환자용 진통제로 개발된 펜타닐의 무기는 강력한 중독성과 저렴한 가격. 뉴욕 등 21개 주에서 대마가 합법화된 미국에선 더 강한 마약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펜타닐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자, 옛날에는요. 헤로인 거리 이런 게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헤로인은요. 생아편, 즉 양귀비 재배를 통해서 생아편을 얻어내서 그거를 여러 차례 가공해야 됐기 때문에 재배지가 있어야 되고 경작하는 일손이 있어야 되고 비싼 거예요. 마약이 비쌌어요. 근데 이 펜타닐은요. 원래 얀센이라고 하는 타이레놀 만든 회사에서 의학적 목적으로 만든 것이고 지금도 의학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문제는 이것을 차이나 화이트라고 아까 써 있는데 중국에서 불법으로 생산하고 전 세계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미국에 가장 많이 흘러들어갔어요. 멕시코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싼 거예요. 펜타닐은 100% 합성이라서 헤로인처럼 기를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간에 수공업으로 만들 수가 있게끔 마약 제조법이 세버린 거죠. 원래 이 벨기에에서 이 약을 만들 때는 이럴 게 아니었습니다. 20세기 중후반 지나면서 만들어진 좋은 약이었는데 이걸 아주 조악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된 것이죠. 바다와 접하고 있는 시에라리온의 수도 프리타운에서는 도시 곳곳에서 마약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독자들 대부분은 18에서 25세의 청년들로 군인이나 경찰도 예외는 아닙니다. 엄청 가난한 나라예요. 환각 등 심한 부작용을 겪고 마치 좀비처럼 행동하거나 자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예, 금단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너무 아프니까 막 난동 부리고 망치로 다 깨부수고 막 이, 뭐 어떻게 해야 돼? 아 진짜 막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행동 절제가 아예 안 돼요. 어릴 때부터 힙합을 좋아하는 소년이었던 그는 꿈꾸는 래퍼가 됐지만 펜타닐 중독의 후유증 때문에 발음이 어눌해졌다고 합니다. 매일 구토를 하다 보니 치아가 사가내린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어금니가 네 개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앞니도 하나 나가고 이제 토를 계속 하니까 뭐만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하고 그냥 반 송장인 거죠. 철저하게 만들어 놓은 지옥 같은 느낌이었어요. 진짜 최악의 마약이었어요. 펜타닐 뒤에는 끔찍한 금단 증상이 따라왔습니다. 온몸이 끓는 기름을 붓는 듯 뜨겁다가 또 극심한 오한이 찾아오길 반복했다고 합니다. 엄청 두꺼운 옷 입고 그냥 뭐지? 온몸을 다 감싸야 됐어요. 그냥 이러고 이 상태로 펜타닐을 끊기 위해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던 몇 개월. 하지만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도중 갑자기 공황 발작이 시작된 분리.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공황이 오면 많이 자살해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아까 그 약을 줍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진정제를 먹여요. 그래서 몇 번 자살을 면하죠.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본래 하던 펜타닐을 끊는 대신에 덜 강한 약으로 테이퍼링, 단약을 해가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부작용이 뭐냐. 이런 게 이제 다 부작용입니다. 마약이 여러분 중독만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데 중독뿐만 아니라 독성 물질을 생각해, 이게 독성 물질이에요. 필로폰 같은 거는요. 키드니, 리버, 그러니까 콩팥, 간 다 망가뜨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괴사가 일어나니까 치은이 녹기 시작하는데 치은이 녹으니까 이가 멀쩡해도 빠져버려요. 치은이 망가지면 임플란트가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매스 마우스라 그래요. 예, 매스 버그,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게 이런 마약들이 굉장히 합성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요. 시에라리오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 도시가 있을 정도로 가난한데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가난한 나라, 부자 나라 이제 안 가려요. 이제 헤로인보다 훨씬 강한 약이 훨씬 싸게. 그래서 이 약이 우리에게 미치는 부작용은 간독성, 신독성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혈중 농도가 높을 때는 딱 굳어서 뇌가 다 망가지다가 약효가 떨어지면은요, 혈중 농도가 떨어지면은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까처럼 기름을 물에 확, 기름을 확 끼얹는 것 같은 고통. 또 어떤 영상에 보면은요, 돈가스 망치로 신경을 때리는 것처럼 아프대요. 이제 딱 죽고 싶대요. 제가 이제 마약 중독으로부터 벗어난 사츠키자매나 이런 분들 좀 만나보면은요, 정말 딱 그냥 내 의식이 끊어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든대요. 정말 죽든지 의식이 끊어지면 좋겠다. 너무나 괴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 과정을 몇 번 거치면서 결국 아까 그 형, 그 브루니타 바스타드 이분도 저렇게 펜타닐과 싸웠지만 결국 다시 마약을 해서 또 뉴스에 났더라고요. 굉장히 이 중독은요,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파민 회로 자체를 망가뜨리는 일이기 때문에요. 뇌 사진을 찍어보면은 인간의 감사, 만족, 자족, 감동과 관련되어져 있는 세로토닌 트랜스포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 트랜스포터가 전부 다 불이 꺼져 있어요. 뇌가 전부 다 망가져요. 정말 마약 외에 어떤 것도 이 사람에게 자족함을 주지 못하고 좀비를 만들어버리는데,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아이들이요, 이 마약 예방 교육 잘못하면요, 이런 얘기만 하고 끝내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대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면은요, 아이들은 어디서 또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요, 아, 이래서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가 많구나, 그래서 대마초를 해도 되는구나, 아유, 요즘에 대마 로션, 대마 입욕제, 대마 방향제 있던데 대마는 괜찮은가 보다, 풀이니까, 천연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풍차와 튤립의 나라 네덜란드, 우리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덜란드가 대표적으로 대마초 합법화시킨 나라인데 철저하게 그 나라도 엠바고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마약 합법화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사회 혼란과 비성경적인 세계관의 확산입니다. 이 대마초라고 하는 것은 THC 성분이 주 성분입니다. CBD 성분은 환각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햄프시드 같은 걸 보통 쓰지요. 그래서요, 이 THC라고 하는 이 대마의 여러 가지 10가지가 넘는 성분 중에 환각과 관련되어 있는 성분이 없는 대마초의 줄기와 뿌리, 씨앗에 관련된 것들은 제품으로 허가가 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때로는 가끔 거기서도 허용량 이상의 THC가 나와서 국내에서도 제품 취소가 된 적이 있고, 대마 잎사귀, 즉 대마초 본질의 잎사귀 제품은 불법입니다. 특히 기호용으로 쓰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합법화시킨 나라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살인과 마약의 나라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대마초까지만 합법화시킨 건데 왜 마약과 살인의 나라가 되었느냐. 이게 어떤 뉴스들이 있냐면요, 이 분명히 마약을 대마초까지만 합법화시켰는데 마약류 중에서 기타 마약이 자꾸 증가하는 거예요. 대마초를 합법화시킬 때 네덜란드가 착각한 것은요,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지, 5g 이상 판매하지 못하게 하면 되겠지, 네덜란드 안에 있는 모든 곳이 아니라 커피숍에서만 팔게 하면 되겠지, 광고하지 못하게 하면 되겠지, 여러 가지 제약을 걸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헤로인, 코카인 없는 대마만 하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자였어요. 정말로 이게 무식한 발상인 게, 약물학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약물학적으로 마약의 진짜 문제는요,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5g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몸이 익숙해져 버립니다. 6g, 7g, 8g, 나중에는 아무리 증량해도 대마초로 안 돼. 코카인 가져와봐, 헤로인 가져와봐, 펜타닐 가져와봐, 서펜타닐 가져와봐, 카펜타닐 가져와봐. 지금 펜타닐보다 더 센 게 나오고 있어요.
펜타닐의 잘라진 섞어봐 이런 게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성이 생기게 되면요 반드시 대마초를 넘어선 것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네덜란드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분명히 대마초만 합법화시키기로 했는데 완전히 마약 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유럽에서 유통되는 마약의 절반이 암스테르담에서 돌고 있다는 말이 기정사실화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올해만 해도요 진짜 이게 심각한 게 여러분, 여러분들 사는 동네에 아파트가 폭발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아파트가 폭발이 됐다 이건 참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뉴스에 안 나오고 유튜버들이 불고 있습니다 술술.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방송을 안 하니까 저렇게 독일에서 불고 있는 거예요. 독일에서 이런 뉴스를 막 내는 거예요. 옆 나라니까 못 살겠다. 예, 슈피겔지 독일의 일간지가 막 이런 걸 내는 거예요. 아니 네덜란드에서 더 프리스라고 하는 기자가 마약에 대해서 다루었더니 암살당해버리고, 예, 리두안 타기라고 하는 모로코 출신의 엄청난 마약 범죄자가 있습니다. 총책이 대빵이에요, 대빵. 이분이 진짜 몹쓸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아기를 죽여서 그 시체로 마약 운반책으로 써버리고. 예, 그러니까 이걸 난 이제 불겠다, 난 양심 고백하겠다 이런 사람들 위해서 국선 변호사를 붙여놨더니 국선 변호사를 암살해버리고, 마약 관련된 카르텔에 대해서 기사가 나갔더니 그 언론사 자체를 레미콘이 박아버리고. 이게 뭐냐면요 입법, 사법, 행정부 위에 마약 카르텔이 올라타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돈과 권력과 조직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예. 안 넘어가는데요. 이게 뭐가 문제지?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도 아유 내가 지금 아홉 개 범죄 조직 일이 터지면은 하나밖에 처리를 못하겠다. 경찰 노조도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바깥으로 새면 안 되니까 여전히 네덜란드는 풍차와 네덜란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이 다 마약한다는 게 아닙니다. 대마초를 합법화시키고 반세기가 지나니까 정말로 각종 마약이 심해지고. 아파트는 왜 폭발했냐고요? 마약 카르텔끼리의 전쟁인데 상반기에만 다섯 군데 아파트가 터졌대요. 한 도시에서. 근데 이걸 쉬쉬하니까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옆 나라들이 폭로를 하고 너희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영향받고 있다.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된다. 네덜란드 마약 합법화 실패잖아. 인정해야지. 왜 이거 쉬쉬하냐. 그런데도 네덜란드 보건복지부 장관이 얼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덜란드 마약 합법화 정책은 역시 따봉이다. 왜 근데 이 사람 이렇게밖에 말 못하냐면요 네덜란드 도심의 가정 가까운 데서도 대마를 이제 아예 키우자고 해버리니까 무슨 잔디 키우듯이.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 도심에서 애들이 있는 데서 이건 아니지 않냐 했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괜찮다고. 뭐 이게 문제가 우리나라가 된 게 없지 않냐. 왜 그러냐면요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옳은 말 하면은 죽여버려요. 지금 여러분 멕시코에서요 시장 선거 선거하잖아요. 20명에서 30명이 암살이 돼요. 대놓고 대낮에 머리통을 날려버려요. 뉴스 보시면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마약 카르텔과 손잡기를 거부한 후보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32명 죽었더라고요. 그냥요 이게 그냥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멕시코에서 가장 암살당하기 쉬운 사람은 후보다, 정치인 후보다 할 정도로. 자 그래서요 이 마약 카르텔이 생긴 나라들은 입법, 사법, 행정부 위에 마약 카르텔이 올라타게 되고. 그래서요 이 마약 카르텔은 못할 짓이 없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보복. 예, 배신하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들, 아까 좀 자극적인 장면 뺐습니다만 어떤 그림까지 공개가 돼 있냐면요 신생아 아기 시신에서 마약을 꺼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운반책은 아기를 안고 가는 것처럼 가요. 사부작. 그럼 통과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마약 운반을 위해서 아기들을 납치합니다. 납치하고 꺼내고, 예, 바디패커라 그래요. 이걸 바디패커, 바디패킹을 하는 거예요. 소포박스로 아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막 엄청나게, 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마약이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중남미는 미국 탓을 해요. 미국이 자꾸 소비하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중남미가 이런 짓을 한다. 근데 미국은 중남미 탓을 하죠.
근데 이제 중남미는 원료가 또 중국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차이나 화이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마약카르텔이 움직이고 이것에 대해서 누가 캤다 죽이는 거예요. 자, 이 분들이 내가 마약을 두드려 잡겠다고 말하는 후보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약카르텔이 내가 주는 돈 먹고 마약카르텔 보호해 주세요. 시장되더라도 아시죠? 이 바닥 이랬을 때 내가 선거 비용으로 이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22명이었네, 뭐 30명이었네, 34명이었네, 이게 해마다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법, 사법, 행정부 위에 조폭이 올라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대마부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대마를 우습게 생각하는 문화 속에 젖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마 입욕제, 대마 로션을 꼭 써야 되나요? 내가 느껴보지 못한 로션이 없나? 내가 발라보지 않은 기쁨에 무슨 입욕제가 없나? 없어도 돼요. 주님 나라 가면 더 큰 게 있어요. 진짜 끝내주는 게. 내가 여기서 맛보지 못한 더 좀 짜릿한 거 없나? 이제는 대마를 가지고 그런 입욕제를 만들고, 물론 그 안에 THC 성분이 없다고 하지만은 이게 무슨 효과냐? 첫 단계가 그거예요. 친숙해지게 만드는 거. 대마 괜찮네. 대마 괜찮네. 향기가 괜찮네. 기분 순환되네. 자, 지금 대마 입욕제 만드시는 분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합법적으로 만들고 계신 분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일에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거는 정말로 국민들이 잘못하면 가스라이팅 되거든요. 대마는 괜찮구나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되다가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성이 생기는 겁니다. 대마로 시작해서 펜타닐로 끝나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요, 온 세상이요, 야, 이거 지금 정부가 센 거야? 마약 조직이 센 거야? 당연히 마약 조직이 세죠. 대통령도 말을 못 하는데. 말하면 죽이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로 이제, 진짜 골든타임이에요, 진짜. 예,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한 번은 괜찮겠지? 이렇게 질문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연예인들이 저렇게 많이 하는데, 한 번은 괜찮겠지? 뭐 유한 씨도 했고 뭐 돈 스파이크도 했고 그런 뉴스가 자꾸 나오면요 아이들한테 베르테르 효과가 나옵니다.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했을 땐 이유가 있겠지. 단 한 번도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영상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죠. 짧지만 예, 실제 이건 실화입니다. 마약 사범을 잡다가 중독자가 되어버린 한 경찰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1989년 무도특기로 경찰에 채용된 이인범 경관. 그는 12년 동안 2천여 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하여 마약 잡는 귀신경찰로 이름을 날렸으며 50여 차례나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구 일대에 마약거래 정황이 있다는 소식에 그는 매수자로 위장하여 마약 판매책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나타난 판매책, 그는 이인범 경관을 데리고 골목 안의 모텔로 들어갔고 이인범 경관에게 필로폰을 한잔하라며 권유했습니다. 이인범 경관이 적당한 핑계를 대서 거절하니 판매책은 그러면 이 거래는 없던 것으로 하자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인범 경관은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정체를 밝히고 체포해버리면 숨겨둔 마약 100g은 압수할 수 없고 단순 투약으로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이인범 경관은 판매책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팔을 내밀었습니다. 이후 판매책은 숨겨둔 마약 100g을 가져왔고 이후 체포했습니다. 문제는 이인범 경관이 딱 한 번의 필로폰 투약으로 중독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공직에서 파면당했고 이후 4번이나 구속되어 합계 5년 6개월 넘게 수감되었습니다. 이 마약 중독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해야 중독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공부 많이 해도 중독 안 되는 것처럼요. 근데 마약은 한 번으로도 뇌에 물리적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물리적인 변화에 의한 벗어나기 힘든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도파민의 회로가 그것에 의해서 변형이 되는 거예요. 마약은 독극물입니다. 단순한 중독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아닌 것에 의해서 궁극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이 중독은 그 자체를 죄로 봅니다. 많은 중독 상담학자들이요, 중독을 죄라고 말하면 딱 싫어해요. 기독교인들은 정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싫어하는 것처럼 비슷해요. 중독이 죄라고 말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중독은 말 그대로 독극물에 대한 것이고,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좋은 것에 중독되면 안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중독 자체가 독극물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에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것은요, 나는 마약을 해도 중독되지는 않아, 경험할 뿐이야 라는 전능감을 가진 자가 중독됩니다. 나는 마약하면 안 되고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어. 내가 실족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허해져야 마약을 하지 않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알코올 중독 위험군 우리 청소년 10% 남짓되는 아이들 대부분이 어떻게 술을 시작했느냐. 통계에 따르면 1번이 부모의 권유입니다. 그 아이들이 술 중독이 될지 몰랐겠죠. 고위험군이 될지 몰랐겠죠. 중독 물질에 대한 각성이 없으면은 10대 자녀에게 술을 권하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중독될지 모르고 술을 마신 아이가 모두 중독되는 건 아니지만요. 분명히 성경에는요. 독주를 쳐다보지 말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우리가 경험상 해도 되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 아이들이 살아갈 여생은 길기 때문에 지금 20대 여성의 술 중독 문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는 문제로 자 연결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까지 다룰 수는 없고요. 굉장히 우리가 중독적인 물질에 쉽게 노출되고 이게 뭐 사실 우리나라가 괜찮을 거라는 착각은 여러분도 많이 이제 뉴스 보면서 좀 심각하네 이 정도 하셨을 거예요. 예, 여러분 아시죠? 버닝썬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버닝썬, 타오르는 태양. 자, 강남의 나이트클럽 이름입니다. 이거 정말 한국에서 이걸 정말로 배정받아서 조사하던 경찰이 의문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멕시코 못지않은 일들이 사실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구하라 씨 검색해 보시면은 이 마약 카르텔 붙잡는데 결정적인 제보자였는데 갑자기 죽었죠. 나 너무 무서워요. 그러더니 두려움에 막 떨다가 자살했어요. 자살로 종결되긴 했지만 부모들은 이거 자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버닝썬 사건에 개연되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고 사건은 덮였는데 BBC가 다시 들춰내서 다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성중독의 문제와 마약 문제가 그대로 강남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강남의 나이트클럽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나이트클럽에서 가장 많이 마약은 유통되고 있고 지금 이 밤에도 강남으로 가면 홍대로 가면은 마약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고 종류별로 다양합니다. 예, 강남에서는 학교 앞에서 메가 ADHD 공부 잘하는 약이야 라고 말하며 필로폰을 약화시킨 굉장히 무시무시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음료를 예, 건네기도 하다가 걸리기도 했었죠. 예, 또 얼마 전 명문대학교에서 이건 사실은 전 다 알고 있었고 아는 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대학교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무허가고요. 그들의 이제 세상 말로 나와바리인 거예요. 그 대학교가 자기가 여기서 내 마약을 계속 팔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졸업도 안 하고 마약을 팔아요. 나와바리를 떠나면 안 되니까 상권을 넘겨주기 싫은 거죠. 그냥 어디 가서 취직하는 것보다 거기서 마약 팔고 있는 게 훨씬 짭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면 꼬리가 잡힌다고 지금 우리나라 대학 굉장히 이제 마약이 많이 번지고 있는데 통계로 본다면은요 10대가 진짜 심각합니다. 자, 마약은요 그 암수성 때문에 범인이 3명이 잡혔다. 그럼 실제로 범인은 90명이에요. 3명만 걸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 하나 죽었다. 그럼 살인사건 한 건입니다. 30명이 죽었는데 한 명이 드러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마약은요. 한 명이 걸렸다. 그럼 누군가 준 거잖아요. 그 준 사람이 얘만 죽겠어요? 딴 사람 죽겠죠. 그래서 마약 행정학적으로 봤을 때 한 명이 걸리면 30명이 한 겁니다. 재수없게 한 명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요즘에는 마약 감방이 꽉 차가지고 기소유예자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좀 10대를 좀 본다면요. 작년에 1,477명, 1,500명이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곱하기 30 하면 4만 5천 명입니다. 10대가 마약 범죄가 4만 5천 명이라는 말에 이 현타가 좀 오게 해드린다면요. 작년에 응애 태어난 신생아 수가 23만 명이에요. 작년에. 그리고 작년에 죽은 국민 수가 37만 명이에요. 근데 청소년만 마약을 4만 5천 명이 한 거고 자 보세요. 전체는 2만 7,611명이잖아요. 곱하기 30 하면요. 80만 명이 마약을 우리나라가 사실 마약 범죄 했는데 2만 7천 명만 검거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견적 나오시죠. 나라가 구성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많이 죽고 적게 태어나는데 마약은 겁나 지금 이것만 중독은 아니죠. 도박 중독자 엄청나게 늘고 있죠. 여러분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 전당포가 그렇게 많고 방치된 차가 그렇게 많고 자살자가 그렇게 많고
죽음의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정선에 카지노가 생겼지 않습니까? 합법 슬롯머신이 거기 있거든요. 자, 이런 도박으로 죽어가는 사람, 지금 완전히 그 와중에 애는 전 세계에서 제일 안 나요. 작년 4.4분기 0.65, 올해 0.68, 한 여성이 평생 낳는 인구수가 0.68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꼴찌입니다. 창세기 제일 순종 안 해요. 우리나라가 우리보다 덜 낳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 바로 위에가 어느 나라냐, 0.72를 찍은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서, 전쟁 터진 나라보다 더 안 나요. 진지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는데 중독자는 급격하게 늘고 있고 도박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 그런데 믿는 성도수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진취적으로 선교하고 있어요. 유럽까지 선교사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유럽에 집회 가면은요 감동이 몰려옵니다. 한인 사회가 하는 역할이 톡톡히 있어요. 오늘 이 집회도 전 세계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절벽도 아니고 이제 완전 낭떠러지입니다. 낭떠러지. 10대들의 마약 증가 추세는 무시무시합니다. 작년에 3배가 돼버렸어요. 작년에 477명, 올해는 뭐 1470.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가 폭증하고 있는데, 2022년도부터 최대한 틀어 막아도 이 번지는 속도가 엄청나고, 아직도 우리 학교는 괜찮아요 이러고 있는 학교가 많아요. 우리 학교는 괜찮아요. 글쎄, 그 학교에서 한 명 나오면 30명 있는 거라고요. 예. 괜찮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10대들 굉장히 위험하고, 이제 10대들은 마약을 해도 참 이게 애매해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가족은 선교하러 부모님이 같이 갔던 그 나라에서 아이가 마약을 하는 바람에 온 가족이 철수해버렸어요. 이 마약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마약은 자기 가족이 신고하는 비율이 제일 높은 범죄입니다. 자식이 죽을까봐, 금단이나 부작용으로 사망할까봐. 남경필 도지사님도 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여러 번 신고했겠어요? 감옥 갈 때까지 아빠가 신고했어요. 남지사님을 제가 직접 만났어요. 그분이 얘기했어요. 처음에 신고했을 때 감옥에 안 보내서 실망했다. 아들을 지키고 싶었는데. 이 SNS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마약이 굉장히 잘 번지고 있는 나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어느 곳이나 30분 안에 마약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발달을 해버렸고, 사실에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마약 위험국이라고. 아니, 미국도 지금 죽을 맛일 텐데 우리나라까지 와서 경고를 해주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여기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 자,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자, 원래 우리나라는 마약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잘 막았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청정국을 유지하다 이 지경이 됐나? 짧게 본다면은요. 자, 우리나라가 2018년도 검찰 조직 딱 줄일 때 마약 담당 부서를 통폐합해, 여러분 통폐합이 뭐냐면은요, 없앴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등부를 작년부에 통폐합했다는 말은 중등부 없앴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통폐합이란 말에 속으면 안 돼요. 16년도에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했으면 이거 더 강화해야 되잖아요. 이미 16년도에 우리나라에도 경찰에 마약 카르텔이 있다라고 의사신문에서 나올 정도면은 더 강화해야 되잖아요. 자, 그게 다가 아닙니다. 18년도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강력부, 즉 마약수사부서를 없애버렸어요. 아예 국민들이 몰랐죠. 근데 추미애 장관이 완전히 큰 사고를 칩니다. 2020년도에 대검 마약과를 없애버렸어요. 흡수시켰다는 말이 없앴다 이 말입니다. 통폐합이. 대검 마약과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됐던 원동력입니다. 다른 나라는 조폭 두드려 샀는데 대검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검 말고 대검 마약과가 있어가지고요, 마약 조폭만 두드려 잡는 데가 있었어요. 이 독특한 구조 때문에 전 세계 떵떵거리는 마약 예방 구조였어요. 일본도 와 대한민국 대단하다, 유엔도 와 대한민국 대단하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해맑아 생각이 없는데, 해맑아도 되게끔 위에서 다 두드려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이미 20세기 말기에 전부 다 마약 때문에 죽어가는데 우리는 해맑았어요. 만 명 중에 두 명 걸려도 단순 투약자. 지금은 잡잖아요. 유통자, 조제사범, 알선사범.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예요. 단순 투약자가 아닌 거죠.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되면서 경찰이 마약수사중립권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게요, 굉장히 강제적인 물리력이 가해져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단기에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 일들이 진행됐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쩔까요 우리 이제 앞으로. 제가 가보니까요 진짜 이게 사실이에요. 난 마약 복용센터가 독일에 있다고 그래서 뭐지 했더니 미국의 켄싱턴 거리처럼 마약 좀비들이 막 즐비한, 사실은 펜타닐 불법이지만 날벌어 두는 거예요. 수용시설이 끝이 났으니까. 근데 이제 독일은, 제가 직접 갔어요. 저희 마약 예방 이제 강사님들과 독일에 갔는데 이분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제일 이제 좌측에 계신 분이 여기가 마약 복용센터다. 프랑크푸르트 인구가 60만인데 이 20억 넘는 투자를 하는 이 센터가 현재는 3개 있는데 다 늘어야 될 것이다. 가보니까요 마약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이제 찌르고 예, 할 수 있도록 이게 9-9, 9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9시에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기 전에 우리한테 먼저 조용히 꼭두 아침에 보여준 거예요. 예, 벽도 아침부터 이제 수고하셨죠. 그래서 거울이 되게 중요하대요. 거울이 있어야 정확하게 찌르고 대동맥 팔린 게 없는데 이게 길거리에서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보고 대충 찌르다가 터져가지고 길거리에서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막 국민들이 트라우마 경악 이게 계속 벌어지니까 이제는 마약하지 말라는 말까지는 안 할 테니까 들어와서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제발 들어와서 해라. 그게 마약 복용센터예요. 그래서 거울 있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한대요. 30분 안에 마약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날레이션하고 어떤 사람은 찌르고 어떤 사람은 먹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그러다 토하기도 해요. 갑자기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의식을 잃기도 하고. 그래서 의사가 두 명이 항상 상주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알코올로 잘 닦고 찌르고 그래서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전파 억제 에이즈. 그러니까 너 혼자 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제 전파하지 말고 깨끗한 주사기 줄 테니 그걸로 하고. 그래서 에이즈가 전파되고 C형 간염이 전파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너한테 마약하지 말라는 말 안 할게. 경찰이 못 잡아가게 할게. 여기서 펜타닐 하든 뭘 하든 놔둘 테니까는 사고 치지 말고 여기서 하라고 그거예요. 30분 안에 하고 가라고 줄이기니까. 9시가 되니까 다 쏟아서 나오더라고요. 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사람들 오면 주는 거예요. 근데 또 안 할 수가 없어. 이제 너무 많아진 거죠. 너무 많아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냐면요. 지금 그럼 우리는 어디쯤에 있느냐. 마약이 막 확산이 되다 보면은 마약에 의해서 에이즈 전파, 교통사고 등 2차 문제가 생기고 살인 문제, 뭐 아파트 폭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게 안 하게 그냥 이 센터에서 해. 마약 주사기 줄게. 그러니까 마약 하는 거 이제 안 말릴게. 즉 마약 복용이라고 하는 1차적인 문제는 이제 신경 안 써. 2차 문제 덮기도 급급해요. 그러다 결국에는 대마 합법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궁금하시죠? 제 포인팅 하자면은요.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쪽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심해지면은 여기에 착지하잖아요. 여기 착지하면 이거는 쭉 가요. 중간에 끊음이 없어요. 중독이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단순 범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안 가야 되거든요. 여기 딱 있거든요. 제 말 안 틀렸어요. 제가 얼마 전 국정원을 한 달 전에 만났습니다. 이거 얘기해도 되나?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찾아오셨습니다. 대검찰청 마약 자료와 현장에서 네가 느끼는 자료가 일치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리고 저한테 식기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밥을 사주시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질문에 대해서. 내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대검찰청 자료는 상당히 일치하지만 빈 곳이 있다. 에페드린처럼 마약 전단계 물질은 마약이 아니므로 신고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경찰에서 지금 초등학교 앞에서 에페드린 약병이 굴러다니고 있고 마약 전단계 물질들이 굴러다니는데 마약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시작도 안 된다.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한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줘봐라,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보냈어요, 사진을. 이러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게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제는 겉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국정원에서도 물론 관리하시는 곳이지만 마약 예방 교육을 모든 종교단체, 모든 센터, 모든 공교육에서 하도록 좀 권고를 해달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약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마약 예방 교육을 생활해야 됩니다. 미국분의 경고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인 목사님이신 분인데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코야드의 그 전략적인 뜨리시라고 하는 토탈 시스템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캠프, 그리고 학교 중심으로 사회 단체와 함께 캠페인, 그리고 센터에서 그 리더들, 학부모들,
전문가들을 집중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 이것을 이제 한국에 참 전해주고 싶었는데 그동안 제가 몇 년 동안 사람을 기관도 찾아보고 사람도 찾아보고 또 이런 서로들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함께 하기 위해서 했는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시스템을 가지고. 그래서 찾다가 우리 김지연 대표를 이렇게 현장에서 찾게 됐어요. 어쨌든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또 지부원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교육시키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죠. 우리 코야드와 함께 하자고. 본인도 코야드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함께 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스템을 잡아놓는다면 앞으로 5년 후년 10년 후에 그래도 청소년들을 많이 지키고 보호하고 정말 제대로 마약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기 시스템이 없이 현장 시스템이 없이 5년 10년 흘렀다. 미국의 켄싱턴 거리 뭐 샌프란시스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 거리가 나타날지를. 그런데 우리가 뭐 코로나 19 바이러스 병균 오는지 누가 알았어요? 지금 벌써 중독 쓰나미가 왔습니다. 더구나 드럭에 대해서 마약에 대한 지금 팬데믹이 벌써 오고 있어요. 저희는 교육청 또 검찰청 또한 이 미국에는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한국도 미국 같은 시스템을 좀 했습니다. 시스템. 지금 우리가 넋놓을 때가 아니라 시스템을 해야 돼요. 의무화해야지 되고 동아리화해야 되고 미국에서 그렇게 다 죽어가던 마약에서 뭔가 채택한 좋은 시스템이 있다면 빨리빨리 가져가야 됩니다. 다행히 한국 코야드는 이번에 이제 제가 임명장을 받게 된 바람에 일단 주둔 국가가 되었는데요. 굉장히 이제 우리가 마약을 우습게 생각하고 내 자식은 괜찮을 거야. 꼭 그 가정에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마약 예방 교육했을 때 우리가 했을 때 이런 글이 진짜 많아요. 나중에 마약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교육 들으니까 하면 안 되겠다. 애들이 실제로 이렇게 많이 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마약 하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다니까요. 한 번은 해봐야지. 어른들만 해봐야지. 약한 건 해봐야지. 남들이 하는 거 한 번은 괜찮겠지. 이 아이가 이거 마약 안 함으로써 얼마나 많이 세이브 됐습니까. 여러분 마약 하는 사람 1년에 완전 교화시키는데 6천만 원 들여도 안 되거든요. 시설, 테이퍼링, 심리상담, 그 다음에 신체치료 6천만 원 들여도 탈출을 못합니다. 마약 예방 교육은요 한 번, 두 번 제대로 잘 해놓으면요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내는지 모릅니다. 마약이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화목한 가정, 운동, 아이들이요 마약보다 더 재미있고 활기차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공부만 하라 그러면 진짜 마약에 빠집니다. 아이들이 기분 전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리들을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OECD 국가 중에서요 성매매, 근친결혼, 동성결혼, 포르노, 마약 이거 자꾸 주님께서 불법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인데 이걸 불법으로 하지 않고 자꾸 합법화시키고 있는 나라들이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도 통과시킨 나라 30개가 넘고요 성매매 합법시킨 나라 50개가 넘고요 정말로 심각한 나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 사회적 금기, 동성결혼, 근친결혼, 성매매, 포르노, 마약 아직도 법으로, 법치체계에서 법으로 죄라고 명기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 남았습니다. OECD 국가에서 동성결혼 막겠다고 열심히 싸워왔고요 포르노 합법화 막기 위해서 음란물 예방교육법 특허 출원해서 특허 받았고요 제가 이 진영의 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여전히 저는 목마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여생이 신부원주의적 여생으로 흐르고 중독 없이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영성과 교세를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세계 선교를 달성하는 와중에 중독의 쓰나미 앞에 몰려 이제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쓰나미가 덮치기 전에 피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고 전 세계 오히려 경고를 하며 다시 마약 청중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967만 6천 명의 교인들이 5천만을 설득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방역 시스템이 되고 내가 바로 그 마약 예방 운동가가 되어져서 제가 봤을 때는요 국정원의 마지막 질문이 저한테 이거였어요. 우리나라는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어떻냐 되겠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두 분이셨거든요. 지금이 딱 골든타임이긴 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골든타임이라고. 더 넘어가면 정말 마약 수사하는 사람들 암살이 일반화 될 것이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바른 말 못하게 될 것이다. 꼭
예방교육, 물론 재활도 중요하고 너무나 급한 일들이 많지만 반드시 예방하여 이 아이들이 마약을 쥐어줘도 신고하는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마약을 쥐어줘도 신고하는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마지막 선교, 마약 먹고 해내지는 못합니다. 마약 없어야 해냅니다. 아니, 동성애는 끊기라도 하는데요. 이제 마약은 끊을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진짜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섭니다. 마약 없는 대한민국, 그 일에 정말로 핵심적으로 서 있는 우리 순복음교회, 그리고 오늘 성시와 환경운동본부 관계자 여러분, 또 이 기회를 주신 이영훈 목사님,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